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중입니다. 기아가 LA 모터쇼에서 EV9 컨셉트를 공개했습니다. LA 모터쇼 현장 영상 먼저 살펴볼게요. 현대무용, 잠깐만. 현대무용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스포티지네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미국에서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싫어하겠어. 드디어 컨셉 EV9이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CG가 조금 유치하거든요. 아니, CG를 얼마나 대충 만들었길래 차가 이렇게 렌더링이 진짜 실차 같지가 않고 뭔가 그냥 CG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차가 지금 나왔는데 CG 같아. 그러니까 이게 CG를 대충 한 게 아니었네. 실제로 면이 약간 옛날에 철권 같은 거 보면 이 폴리건이 그냥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런 폴리건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묘한데요. 현대차가 같은 날에 현대 컨셉트 7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7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컨셉트 7을 보면 약간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EV9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현실적인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 판매 시점을 놓고 봐도 컨셉트 7, 현대 아이오닉 7은 2024년에 나오거든요. EV9은 2023년으로 1년 더 빠릅니다. 둘 다 약간 더 땡겨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땡겨지면 EV9은 내년에 나오는 건가? 자, 내년에 나오자, 내년에. 조금만 열심히 해주세요. 자, 이 차가 나온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요. 사실 미국에서 텔류라이드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기를 전기차로 한번 이어가보자.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텔류라이드에서 공간까지 넓어지니까 그 안에서 시트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봐야죠. EV9이에요. 보통은 컨셉트카의 이름을 뭐 퓨처론이니 이매진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동차의 실제 이름하고는 좀 다른 이름들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번 컨셉트카는 마치 EV6, EV7 이런 식의 어떤 EV 라인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이게 실제 양산차랑 그만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이 양산에서도 EV9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인가? 이 부분에는 살짝 고민이 되죠. 컨셉트카 이름을 그대로 양산차에 붙이게 되면 둘이 혼란을 일으킬 거잖아요. 지금 보면 다른 컨셉트카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아이오닉5의 컨셉트카 이름은 45N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뭔가 달라야 실제 양산차에서 혼돈 없어요. 이게 컨셉트카로 나왔으면 양산차 이름은 그럼 EV9이 아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산차 이름은 한번 찍어보죠. 양산차 이름은 EV10? EV10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EV8?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차량 느낌을 보면 야, 이게 현대7하고 완전히 정반대 느낌이죠. 약간 아이오닉이 여성적으로 수려한 라인을 갖고 있다면 얘는 좀 남성적이고 강인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 SUV다 라고 할 만한 디자인인데요. 아마도 텔류라이드에서 그만큼 인기를 끌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아의 통일성, 기아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의 타이거 노즈 그릴, 그게 여기는 어떤 식으로 반영됐나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 이게 묘하게도 타이거 노즈를 어떤 식으로든 형상화시키고 있어요. 감쪽같이 또 숨겨놨네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예전에 이 커트 씨를 만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죠. 아니, 타이거 노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릴 안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요거가 아니라 그릴 전체, 외곽 전체를 보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타이거 페이스가 딱 보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 피터 슈라이어에 대한 어떤 오마주 같은 것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이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 끈끈한 정 같은 게 느껴지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릴이 있을 것 같은 자리에 그릴은 없어지고 거기 뭔가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라이팅이 들어옵니다. 라이팅 들어오는 거 굉장히 꼼꼼한데요. 이 라이팅이 스타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웰컴 라이트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이 램프가 이렇게 주르륵 켜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DRL이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그리고 헤드램프 어딨나 했더니 DRL 중간에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이 헤드램프로 또 작동되네요. 여기 있는 DRL 부분은 불이 들어왔을 땐 DRL이지만 불이 꺼졌을 때는 크롬처럼 보여요. 소나타도 크롬이면서 DRL인 것을 붙였잖아요. EV6는 테일램프 쪽에 깜빡이를 켜게 되면 그 크롬 부분이 깜빡이로 작동되죠. 이렇게 크롬이면서 램프까지 같이 하는 거 현대기아의 여러 차종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그릴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 그릴이 무슨 역할을 하나? 일단 자동차의 공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빨아들일 필요는 없는
하던데 전기차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 보니까 이 공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고 해요.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게 아래쪽에 있다고. 이건 무슨 슈퍼 스포츠카입니까? 공기 저항을 줄이는 부분이 약간 다운포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후드 위쪽으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간대요. 이렇게 디자인하면 좀 달리면 와이퍼 필요 없겠는데요.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측면을 보면요, 디지털 사이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 디자인은 날개처럼 꽤 예쁘게 생겼네요.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하고 작고, 근데 이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 카메라를 비춰주는 게 이 옆에 A필러 있는 요건가요? 이게 쪽? 조금 더 예쁘게 할 수는 없었나? 물론 지금 뭐 아이오닉 5나 GV60에 달려 있는 거 그런 모니터보다는 훨씬 더 예쁘게 되긴 했어요. 좀 더 낮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시각을 너무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소울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약간 이렇게 박시한 느낌이 들면서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유리로 보이게끔,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플로팅 루프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묘합니다. 루프랙 부위가 팝업식으로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럴 필요는 없잖아. 이럴 필요 없는데 굳이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재미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냐 이거? 와이파이 이거 몰라? 네, EV9의 캐릭터 라인도 그냥 거대한 자동차 이런 느낌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휠이 지금 22인치나 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카리마 비브 씨가 키가 190 가까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180몇 정도 되시는 분인데 옆에 서니까 그래도 차가 훨씬 더 큰, 차가 도대체 키가 몇이야? 아무튼 엄청 큰 자동차인 것 같아요. 직선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고 이 삼각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 아주 적극적으로 써서 이 뒤쪽에 있는 C필러 부분도 삼각형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이런 부분도 삼각형으로 마무리됐죠. 측면에서도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그리고 심지어는 휠도 삼각형입니다. 휠의 가운데가 세모, 가장자리도 결국에 세모 이런 식으로 세모가 이어져 있는 그런 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아 엠블럼이 들어있는 그 엠블럼 주변도 세모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어퍼짓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이렇게 차에 여러 가지를 둥글게 혹은 세모나게 이렇게 어떤 반전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퍼짓 유나이티드 전체적으로 앞부분은 굉장히 과격하면서 뒷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가는 디자인이거든요. 그 심플함이 극단적인 심플함을 쓰고 있는데, 아 후면부 이거 진짜 이거 좀 선 넘지 싶은 그런 후면부예요. 야, 이거 심플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약간 뒤에 테일램프는 뭔가 볼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테일램프를 갖고 있네요. 약간 이런 디자인의 자동차가 조만간 기아에서 나오겠죠. 기아 니로, 니로 같은 경우에 이런 디자인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테일램프 디자인 앞으로 기아의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테일램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 패널이 지금 후드 앞쪽에 달려 있어요. 왜 천장에다 보통 달지 않나? 천장은 어쨌든 개방되는 그런 글래스로 놔두고 이 후드가 남아도니까 이 남아도는 후드를 지금 솔라 패널로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솔라 패널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려나요? 솔라 패널도 너무 뜨거워지면 충전이 안 되거든요. 결국 솔라 패널도 조금 식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기 흐름이 이 후드 위쪽으로 공기 흐름이 있어서 솔라 패널 표면을 식혀주면서 충전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솔라 패널 요만큼 가지고서 어떻게 차를 움직였다는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수은전지 들어가는 전자계산기 요만한 거에도 솔라 패널이 이만한 게 들어가. 지금 사막에서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도심에서 운전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이러는데 이게 솔라 패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튼 지금 솔라 패널은 아마도 충전한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차량을 통풍시킨다? 예전 프리우스가 그런 식으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팬만 작동시키는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에어컨을 켜면 그게 전기니까,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으니까 뜨거워진 그 공기를 조금이라도 배출하는 거, 그런 게 좋은 아이디어죠. 차가 진짜 주행을 하네. 서스펜션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주행이 되네요. 주행해서 여기로 이동하네. 이야 신기한데. 차량 재원해보죠. EV9은 전장이 4930이라고 해요. EV9이 지금 7보다 길이가 조금 짧아요. 전폭은 2055. 전폭이 2055나 돼? 야, 전폭이 너무 넓지 않나? 어쨌든 컨셉트니까 가능할 수 있죠. 전고는 1790. 높이는 상대적으로 일반 SUV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같네요. 축거는 3100. 야, 축거가 좀 길긴 길다.
실내는 지금 외관하고 전혀 다릅니다. 외관은 굉장히 굵직하고 선이 좀 강인한 느낌이었다면 이 실내는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에요. 실내 구성을 보면요, 정말 컨셉트카라는 게 딱 느껴져요. 퍼먼 밀러 같은 의자 같은 걸 보면 막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걸로 공중에 띄우잖아요. 그래서 시트에 딱 앉으면 이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시트, 그런 느낌을 여기서도 좀 자아내고 있네요. 헤드레스트 부분이 망사로 돼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 제일 눈에 띄죠.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각졌어. 아우디나 이런 차들에서 많이 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스카이스피어나 그랜드스피어나 뭐 이런 차들 보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휠이 팝업식이에요. 그래서 휠이 이렇게 안으로 숨겨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크래쉬 패드는 이렇게 O형으로 생겨서요, 이게 패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형상, 그런 형상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뭔가 조형물 같아요. 디스플레이 지금 굉장히 넓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네요. 27인치라고 하고요, 마운트를 차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나 뭐 BMW iX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공중에 좀 뜬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좀 극대화시킨 것 같네요. 앞으로 자동차들이 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공중에 띄우는 형태의 디자인들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크래쉬 패드 안쪽에 직물이 있는데 직물 안쪽에서 비쳐 보이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 아이,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계속 눌러야 되는데. 다르면 어떡해. 가장 눈에 띄는 건 실내의 모드입니다. 실내 시트를 여러 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액티브 모드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간다, 어디로 달린다 라고 하면 시트가 다 앞을 보고 이렇게 가란 얘기죠. 1열, 2열, 3열이 다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 이게 액티브고요. 두 번째는 포즈 모드인데요, 차가 주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차가 멈춰서면 이렇게 하란 얘기죠. 1열 시트가 뒤로 돕니다. 뒤로 돌아서 이렇게 뒷좌석과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열 시트는 뒷좌석을 마주보면 2열 시트가 너무 가까워서 무릎이 닿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거기 앉으라는 게 아니고 2열 시트를 접어. 접으면 그게 테이블이 되잖아. 테이블이 되고 3열에 앉아. 그러면 이 둘 간의 간격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열과 3열이 마주보고 2열은 폴딩해서 테이블로 써라. 이렇게 하면 이 안이 충분히 좋은 회의 테이블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예요. 차가 멈춰 있으면 어쨌든 테이블이 필요하죠. 거기에 뭐 음료수도 놓고 간식도 놓고 뭐 노트북도 펴고 뭐 이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야 이게 말해도 되나? 세 번째 모드 이름은 엔조이 모드입니다. 엔조이 모드는요, 3열 시트를 뒤로 180도 돌리는 거예요. 그럼 3열 시트가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 연결돼 있고 3열에 앉아서 이렇게 차크닉을 한달까? 그런 거겠지? 그런 거겠지. 네,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음란마귀가 지금 뭔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트라는 게 보통 달리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어디 움직이지 않도록 시트 바닥은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가 올라와야 되고 등받이는 막 이렇게 감싸줘야 되고 모든 시트가 레이스 버킷 시트가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광고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즐기려면 차가 좀 평평하고, 아니 소파가 무슨 레이스 버킷 시트처럼 생긴 소파가 어디 있어, 너네 집 그런 소파 쓰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없고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편안한 실내를, 그리고 차가 멈췄을 때는 여기서 차크닉 할 때도 굳이 뭐 바닥에다가 뭘 깔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그냥 앉아서 차크닉 하세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폭이 2m니까 아니 이 차 폭이 2m거든요 가로로도 좀 발라당 누우면 되겠네. 1m80만 나와도 가로로도 눕겠구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내 소재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기아가 이번에는, 아 너네는 버리는 쓰레기 페트병을 갖고서 실내 만들었어? 우리는 쓰레기 어망을 이용했어. 쓰레기 그물을 가지고서 실내를 만들었어, 이러면서 홍보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니 내 차를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야, 진짜 열받네 이럴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쓰레기로 만든 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런 거 자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자랑이라니까. 그리고 기아는 앞으로 점점 가죽을 없앤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가죽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죠.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재생 플라스틱 위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뭐 일단은 환경을 덜 오염시킨다 이런 의미는 좋아 보이고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전비를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 회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소비인데 그 에너지를 덜 소비한다는 거를 강조해야 진짜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좀 아껴주세요. 주행거리는 공개가 됐는데요, 1회 충전으로 최대 482km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EV6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가 475km를 가죠. 제 차는 441km, 근데 EV9 같은 경우는 482km, 그것도 EPA 기준이니까 아마도 EV6하고 주행거리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크기를 감안하면 아마 이 차가 EV6하고 같은 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EV6 같은 경우는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하는데 20분이 채 안 걸린다고 지금 홍보하거든요. 근데 EV9 같은 경우는 같은 정도 충전할 때 20, 30분이 걸린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터리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마 20, 30분 정도 충전해야 된다면 10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갈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도 궁금하시겠죠. 보통 EV6 사륜구동 모델이 335마력을 냅니다. 근데 EV9 같은 경우는 335마력? 에이 그건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출력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EV6 GT 모델이 580마력이 나오니까 그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EV9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미래 자동차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 사실 생각해보면 미래차라는 거는 막연히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고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과거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회복한다 이런 거. 미국 하면 이 마가의 나라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은 우리보다 더 이 과거 에 대한 로망, 향수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미래에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브랜드들 그냥 과거의 것 없이 그냥 훅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모터쇼에 이 EV9이 나타날까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신차는 나오겠죠. LA모터쇼는 제가 못 가서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서울모터쇼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